네, 이번 시간엔 저스틴 킹의 펑크 디파이드를 하나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튜닝을 바꿔야 되는데요. 6번 줄을 D로 바꿀게요. 내려주세요. 6번 줄을 D. 5번 줄은 그대로 A. 자, 그 다음 4번 줄도 D. 3번 줄 G. 네, 2번 줄을 A로 내려줄게요. 다음 1번 줄도 D로 내려볼게요. 그래서 6번 줄 D, 그 다음에 5번 줄 A, 4번 줄 D, 3번 줄 G, 그 다음에 2번 줄 A, 마지막 1번 줄 D. 이렇게 다가드라는 튜닝, 뭐 닷가드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 튜닝 D, A, D, G, A, D라는 튜닝을 맞춰서 그냥 연주를 하시면 이게 그냥 코드가 되어 있어요. D 서스 보드가. 그래서 이런 코드 튜닝을 줄 튜닝을 한 상태로 이제 펑크 디파이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먼저 바로 뭐 연주를 뭐잘 치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 훈련 방법을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슬랩입니다. 자, 우선 자기의 왼손을 다섯 줄만 뮤트를 해볼까요? 6번 줄 빼고, 6번 줄은 울리게 하고 나머지 다섯 줄은 뮤트해서 6번 줄을 엄지 손가락으로 6번 줄을 딱 때려줍니다. 이런 느낌이 나오게요. 전 대부분 약간 주먹을 살짝 쥐고, 그다음에 엄지가 살짝 위에 이렇게 손목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쭉 내려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손을 내려서 마치 살짝 대각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대각선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6번 줄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5번 줄도 한번 해볼까요? 위치는 사실 뭐 이런 데서도 다 슬랩을 할수 있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사운드 홀이나 이 지판의 가장 끝에 부분쯤 이런 연주를 해주시고 또 4번 줄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6번, 5번, 4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6번, 5번, 4번의 슬랩의 느낌을 먼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플럭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 검지손가락, 네, 집게손가락이라고도 하죠. 자, 얘를 줄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바깥으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자, 그래서 4번 줄에 3프렛을 눌러서 잠깐 당겨볼게요. 4번 줄에 3프렛을 누르고 올리면 우리 아르페지오 하듯 올리면 사운드가 이렇지만 바깥으로 잡아 당기면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왼손은 사실 아무것도 안 잡고 6번 슬랩, 그 다음에 4번 줄을 플럭해서 이런 식으로도 연습해 보실 수 있고, 자, 슬랩을 하신 다음에 손을 이렇게 치고 그 아랫줄에 붙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아예 도망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것도 할수 있겠고, 치자마자 어떻게 뛴다. 그래서 먼저 이 느낌을 잡아놓고 이제 펑크 디파이드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랩, 플럭.